안녕하세요. 미오름 선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수술, 이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잘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수술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수술하고 과하면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이제 잘못된 수술 혹은 과한 수술은 밑트임, 뒤트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밑트임, 뒤트임은 저번 영상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밑트임, 뒤트임을 한다고 눈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즉 잘 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촉진된다. 특히 뒤트임을 하면 눈밑의 노화가 빨리 촉진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의 뒤트임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커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이게 이제 사람 이제 뼈의 모식도로 이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눈동자가 들어가는 아이소켓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동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있는 뼈가 공기밥 그릇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켓의 이 동그란 이 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이 커진다는 것은 눈이 약간 돌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눈이 작다는 것은 뼈가 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 뼈가 작아져야지 눈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이 사실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수술은 위험해서 위용적으로는 잘 쓰지를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쌍꺼풀 수술을 하든지 뭐 트임 같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 눈을 최대한 노출시키려고 그런 건데, 눈이 작다고 생각하거나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제 밑트임, 뒤트임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밑방향으로 내려주거나 찢어 가지고 하는 수술에는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뒤트임이란 거는 결국은 눈밑이 뼈에 고정된 부위가 이 자리 내안각, 외안각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빨래줄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뒤트임 혹은 밑트임이라는 행위는 여기에 이제 결막으로 열골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로 막에 걸어서 여기를 곡지게, 예, 여기 곡면이 이렇게 하면 흰자가 노출이 전가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당겨주어서 여기를 열어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뒤트임이란 것은 여기를 뼈에서 떼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눈밑이 많이 처져 있어서 수술하기 전이고, 이쪽이 후신데, 여기 보면은 이 외안각 뼈에 다시 이 처진 살들을 걸어줘야 돼요. 눈밑이라는 이 살덩어리는 여기 외안각 여기 건판이라거든요. 여기에 빨래처럼 걸려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 뼈에서 건판이란 거 이 빨래대를 분리시키면 이 노화가 빨리 오죠. 빨리 노화가 오겠다는 말하고 똑같아 돼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처졌는데 더 빨리 처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뒤트임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뒤트임은 노화가 더 빨리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젊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뒤트임 수술을 안 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트임은 지금 화면에 나오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밑으로 이렇게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에다가 걸어줘가지고 여기에 노출이 전가됐다 이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눈은 정상적으로 건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 정면을 응시했을 때 검은 눈동자에 오버랩되게 이렇게 이 건판이 이렇게 빨래줄이, 이 빨래줄이 늘려 있죠. 그런데 얘를 강제로 이 빨래줄을 아래로 당기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럼 일단 모양이 전혀 자연스러운 거하고 거리가 멀 뿐더러 흰자의 노출량이 증가됐지, 이게 전체적인 눈이 스펙이 커진 게 아니죠. 거기다가 여기 삼백안이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안검 내반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위에 있는 이 속눈썹들이 안으로 이제 당기니까 들어가서 이게 눈을 자극해서 찌르게 돼요. 안검 내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보면 흰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혈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자극을 받아서 안검 내반증이 충혈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성하수인데, 눈매교정 수술을 하고들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검하수라는 게 있거든요. 눈매교정을 하는 원인은 그냥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검은 눈동자 노출량이 적다. 그래서 검은 눈동자
노출량을 늘리려고 하는 수술이 눈매 수술이라는 건데, 이게 적절치 않은 것은 가성화수인 경우가 있어요. 가성화수는 뭐냐면 눈꺼풀 피부 자체가 늘어져 있어서 눈 뜨는 양은 정상인데 정면을 응시했을 때 검은 눈동자 노출량이 작아 보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눈매 교정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미 눈을 잘 뜨고 있는데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고, 또 비슷한 예로 이제 따지면은 가성 처짐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성 처짐이 무엇이냐, 이제 예를 듣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20대 한 중반의 나이에요. 나이인데 얼굴이 이렇게 볼살이 처져 보여요. 이런 경우는 가성 처짐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얼굴이 볼살이 많거나 뭐 사각턱 등의 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처진 얼굴 형태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처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성 처짐에 대해서 안면 거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20대에 안면 거상을 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처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처져 보이는 얼굴의 형태인데, 그럴 경우는 그 처져 보이는 원인 있죠. 볼살에 지방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뼈가 발달이 덜 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거상을 해서 당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이제 미니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죠. 저는 미니 거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면 거상이든 눈밑 거상이든 이마 거상이든 거상이라는 수술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 상담 오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분해가 돼야 돼요. 해당 부위에 대한 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에서 떨어져야지 이사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미니 거상이라는 형태는 흉터가 무서우니까 조금 열어서 실이나 뭐 이런 힘으로 당기겠다는 건데, 뼈 위에서 분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박리라는 행위가 되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사를 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처지거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사를 가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해당되는 것이 박리라는 행위가 될 테고, 미니 거상이란 거는 흉터만 남을 뿐, 그럼 흉터 유착이 남으면 재수술할 때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미니 거상은 결국 이제 실리프팅보다 오히려 못하다, 유착만 남기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귀족 수술이란 게 있어요. 귀족 수술이 뭐냐면은, 모식도에 보시면 이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팔자주름이라고 생각되는 부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 부유하게 보인다, 부하게 보인다 해서 이제 귀족 수술이라는 명칭이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귀족 수술은 왜 안 되는지는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조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팔자주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팔자주름이 있고, 이 팔자주름이 처진 살이 있잖아요. 살이 있어서 이렇게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부위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가 작아져야 되고, 위쪽이 이 중안면 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형물이란 걸 넣게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시켰더라도 팔자주름 위에 살들이 이제 돋보이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상방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귀족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입꼬리 거상, 입술 쪽에 이제 칼을 대는 수술들 있죠. 입꼬리 거상이라든지 혹은 입술 확대술이라든지 인중 축소, 이는 입 주변, 입과 코 사이에 있는 그 간격에 이제 해주는 수술이 이제 보시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에 대한 이제 수술들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메스를 대서 하는 수술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좀 되도록 안 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입술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린 입술이 윗입술보다 조금 더 두꺼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입술의 모양들이 보면 윗입술이 보면 이렇게 화살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그 위에 이제 인중이 이렇게 내려오는 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이거는 입술 확대 이제 수술 모식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살을 잘라내든지 해서 이렇게 봉합을 시키면, 이 방향으로 당기면 입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딸려가서 이제 입술이 두꺼워지기를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 구강 안쪽에 있는 이 점막 조직 있죠. 점막 조직과 이 구강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피부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있는 조직이에요. 이게 입술이라는 것인데, 이 입술과 피부가 만날 때 보면은 입술과
이 피부가 만나는 이 경계선은 융기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자기 입술을 거울 대고 보시면 제가 요 가리키는 선들 있죠? 요 커서가 지나가는 이 선들이 융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칼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기다가 칼을 댈 수는 없거든요. 여기다 칼을 대면 흉선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칼을 대해서 여기를 뭐 끌어올리든지 이걸 뭐 확대를 하든지 하게 되는데 이 융기선이 없어져요. 항상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 흉터를 아무리 잘 감춰도 아주 뭐 미세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많이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융기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술 모양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하셨으면 하는 수술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거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운데 눈썹 악어상을 한다든지 또는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결국은 이마 거상이란 걸 하게 되면 이 눈하고 눈썹 사이가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원래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눈썹 악어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살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수술 전에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은 상태예요. 이 형태는 이마 거상을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 눈썹 악어상을 하면은 더욱더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로 노화가 와 있는데 거기다가 더 눈썹 위로 올라가게 이마 거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눈썹 하 거상이 적절한 수술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과하면 좋지 않은 수술들 혹은 시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이게 지방이식. 지방이식은 굉장히 좋은 술기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이해를 곱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이식은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잘 적용을 하면은. 노화의 현상이란 거는 처짐도 있지만 볼륨이 떨어지는 양상도 있거든요. 혹은 이게 지방이식이란 게 그래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가지고 큰 문제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과하게 뭐 이렇게 뭐 빵빵하게 만들려고 자꾸 쓰게 되죠. 그죠? 이 경우에 이제 지방이식 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들어오는 거는 자유인데 제거가 가장 힘들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서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비해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이유로 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러 그죠? 특히 유지기간이 오래 가는 필러들 왜 오래 가느냐가 문제인데 오래 가는다는 거는 이물질 형태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물질 형태로 됐다는 거는 이물질 형태 중에 액체는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체는 쉽죠. 코에 넣는 실리콘도 이물질이거든요. 가슴에 넣는 보형물도 이물질이긴 한데 가슴에 넣는 보형물은 액체이긴 한데 막에 쌓여 있죠. 그래서 고체하고 같은 형태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제거가 쉬운데 이는 오래가는 필러들은 제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종류에 가까운 것이고 또한 것은 이제 피부에다가 뭐 콜라겐을 공급해 준다고 뭐 쓰는 제품들 있죠. 뭐 스컬땡 하고 뭐 울트라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쓰면 좋아요. 적절하게 쓰시면 좋긴 한데 이게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과하게 써서 안쪽에 콜라겐이 많이 생성됐다는 거는 결국은 안쪽에 이제 흉살이 많이 생기고 유착이 많이 생긴다는 거라며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유착이 생기거나 안에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살이 생겼을 때 제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좀 조심해서 쓰자. 과하게 쓰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톡스는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100단위 이상. 을 보통 고용량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맞으면 내성이 잘 생긴다더라. 그 다음에 이 간격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6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자주 맞는 것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보톡스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거든요. 왜 좋은 물질이냐? 시술이 일단 간단하잖아요. 사고 위험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주름 같은 데 쓰게 되면 주름 예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기게 되면 모든 보톡스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성의 주요 원인인 한 번에 많이 쓰는 행위, 그 다음에 간격을 너무 좁게 만드는 행위 이런 거를 주의하셔서 과하게 쓰지 말자. 이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수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과하면 안 되는 수술이나 시술들에 대해서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엇보다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수술할 사람이 상담을 하지 않고 실장님들이 계획을 정해가지고 상담한 다음에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 혹은 실장님들이 먼저 상담을 해서 담당 의사한테 귀뜸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하라 하는 경우, 똑같은 경우죠, 그죠? 이런 수술이 과장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